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일 보너스 놓치지 마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1월달, 12월달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 내에 정말 사회생활 바쁘신 분들은 물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미리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일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정말 마지못해 11월달, 12월달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예약 잡기는 정말 지금 현재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자, 건강검진 전에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하면 저 보호망이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13회 보너스, 연금 저축처럼 연말정산 환급받는 그런 13회 보너스처럼 어떻게 해서 보험으로 재테크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건강검진 받고 나서 정상이신 분들도 약간의 위염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뭐 고혈압, 당뇨기가 좀 있다, 혈압이 좀 높게 상승이 됐다, 의심소견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소견이 나오면요, 3개월 이내는 가입이 안 되고요, 3개월 지나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의심소견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세요. 근데 받으셨으면 또 1년 이내에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싼 유병자 혹은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일단은 건강검진 받기 전에 뭐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가요. 특히 암보험 가입하고요. 90일 동안은 면책기간이 있다 보니까 90일 이내에 병원에 가시던가 혹은 암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지가 돼서 그 특약 보험료를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은 건강검진 받기 90일 전에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암에 비해 우리가 저 보호망이 항상 누누이 설명드렸던 유사암이죠. 갑기경제, 갑상선암, 경계손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이러한 네 가지 암들은요,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암이 가장 두려우신다고 하면 건강검진 전 90일 전에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혹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보장이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회사들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러한 2대 진단도 가입하고 뭐 90일 이내에는 5% 아니면 50% 보장이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5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로 가입을 하셔라. 근데 3대 진단금, 암내심도 중요하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수술비 보험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건강검진하면 예전에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지금은 필수사항으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여성분들은 유방이나 아니면 자구, 이런 초음파나 여러가지 정밀검사 하잖아요. 이럴 때 폴립이나 용종이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시경으로 비관혈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수술했을 때 수술비 보험에서 질병수술비 혹은 종수술비, 그리고 또 한두 군데 회사들은 특정 N대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 즉시 면책기간, 치아보험이나 암보험처럼 90일 면책기간은 없고요. 또한 뭐 1년 미만 시에 수술했으면 50%만 지급이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뭐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진단비처럼요. 그래서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는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건강검진 받으셔가지고 여러가지 검진을 통해서 뭐 용종이나 폴립이 안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제거 시에 뭐 적어도 100만원에서 두세 개 정도 중복 가입해서 290만원이나 39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혼합수역의 저 보호망이 전 시간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세 가지 네 가지 수술비를 중복 가입해서 치아보험처럼요. 그래서 용종 제거 시에 몇백만원 받을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위나 대장내시경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해드렸는데요. 수술할 확률은 몇천가지 몇만가지 질병코드가 있기 때문에 뭐 수술이든 시술이든 관혈이든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든 여러가지 레이저, 전기소작술, 냉동고술 여러가지가 수술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이 한개든 두개든 좀 가성비 좋은거 하나정도 있으면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는데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제거를 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비 보험 한두 개 정도 가입하시면 어떨까요? 저 보험왕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꼭 건강검진 전에 가입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